동양화를 재해석해 그리고 있는 작가 최지인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전시 준비로 포인세티아와 오드리 헵번을 그리면서 지난 작가 활동 10년을 돌아보겠습니다. 미술 시장이 안 좋을 때 들어와서 처음에는 3년만 버티라고 하더니 5년만 버티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7년만 버티면 작가 활동 나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이후에는 10년 버티라고. 이제 작가로 활동한 지 10년이 됐던데요. 개인전은 내년도 6개월마다 잡혀있기에 그림을 그리고 전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시 같이 하자고 하시는 갤러리 대표님들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갑자기 배드보스 아트스페이스에서 연락이 와서 크리스마스 전시 같이 하자고 하셔서 그림 그리면서 지금 이야기 풀어보고 있는데요. 작은 그림은 없어서 계속 그리고 있고, 주문받은 것들도 전시 준비하면서 조금씩 해나가려 합니다. 주문은 6개월 정도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도 죄송해서 놀거나 마음 편히 쉬진 못하고 그림에만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어디선가 전시를 하자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이제는 또 다른 꿈을 꿔봅니다. 행복하게 그림에 집중하며 그림만 그려도 생활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대부분 작가들의 꿈이겠죠. 먼저 그림 그리고 있는 친구들을 보며 따라가고 있기에 이제 동기들은 20년 정도 화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그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 것도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작가로 활동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개 속인 것처럼만 보이고, 가끔씩 들리는 얘기들은 안 좋은 것들이어서 10년 뒤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10년 동안 여수 MBC에서 화가가 떠나는 여행길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며 인터뷰하고 그들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여행길 중에 아름다운 풍경을 스케치하는 것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나운서는 100번 넘게 시험 보고 원서도 7, 8년은 아마 계속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작가가 나와서 그림을 그리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아름다운 TV 갤러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김종근 평론가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출연했던 작가님들도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살짝씩 보여주시면서 저도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다니던 미술교육대학원에 다시 들어가서 교수님을 만나서 교수님께서 이끌어주신 것도 있습니다. 제가 미대 졸업 후에 답답했던 것처럼 작가 활동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그즘 친구들에게 들었던 조언을 정리해드리면, 그냥 계속 그리고 전시하면 되지 라고 친구들은 대답했습니다.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진지하게 한 친구에게 물어보니 공모전에 계속 내다보면 전시를 하게 되고 전시가 연결되면서 활동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레지던시도 장단점이 있지만 들어가면 좋은 게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니까 도움되는 것은 확실히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미술은 어릴 때부터 전공해야 한다고 선생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서 강하게 미술을 전공하게끔 끌어주셨고, 내성적인 성격에 말을 못해서 스피치 학원에 갔다가 아나운서가 된 것이기에 방송은 실전에서도 참 많이도 혼났습니다. 다행인 것은 여러 명이 같이 만드는 거라 생방송에서도 기술감독 선배님들까지 도와주셔서 눈에 띄는 사고는 여러 번 피하긴 했습니다. 제가 인복이 있긴 합니다. TV
꿀팁은 어디선가 들은 얘긴데 좋은 사람 옆엔 좋은 사람이 있다고요. 반대로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주변에 또 안 좋은 사람이 있으니 빨리 피하고 돌아서 정반대로 뛰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사회생활 초반에 기억하면 좋을 얘기라면서 누군가 해줬던 얘긴데요. 안 좋은 사람을 만난 사람은 계속 그 굴레에서 안 좋은 사람만 만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계속 더 힘들게 꼬여만 가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계속 도와주고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행복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지금도 좋은 분들을 만나면 계속 옆에 있고 조언을 들으며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제 지인분들께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항상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할 수는 없으니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요. 아직은 미약한 힘이지만 보태고자 합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너무 다른 두 곳에 있다 보니 방송 쪽에서는 왜 미술 좋은데 방송하려냐고 하셨었고 미술 쪽에 다시 활동을 하게 됐을 때는 왜 아나운서 하지 그림 그리냐는 질문 수없이 들었습니다. 양쪽 다 환상을 갖고 보면 멋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치열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죠. 운이 좋아서 백으로 아나운서가 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 없었던 것 같고요. 방송국 사장 딸, 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경우는 옆에서 봤습니다. 그림도 부잣집 딸이나 청담동 며느리만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재료를 사다가 밤샘에서 그리고 전시도 무수히 하며 스스로도 자신을 알리는 일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하니 슬렁슬렁하다가 우연치 않게 전시하고 화려하게만 보일 리는 없겠죠. 알고 보면 두 분야 다 힘들고 일이 재밌어야 일에 빠져서 할 수 있는 것들인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림은 전공하기까지 돈이 많이 드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미대에 많긴 하지만 계속 작가로 활동하면서 집에서 흔히 말하는 엄마 카드를 쓰며 생활하기에는 아무리 넉넉한 가정에서 살아도 눈치가 보이겠죠. 머리가 아주 좋지 못한 저는 시간을 들이며 노력을 해야 해낼 수 있는 것들이었기에 그동안의 일들 정말 그림만 그리고 방송만 했다고 말해도 거짓은 아닙니다. 제 꿈을 이루는데 집중할 머리만 있지 뭔가 꾸며서 말하고 거짓말할 그런 내 머리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 박노수 선생님의 책을 보고 공감한 부분인데 성실하고 정직하게 지내며 그림에도 정직성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미술계 호황이라고 NFT 열풍까지 불고 있어서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관심의 쏠림 현상은 나타나는 듯 보여집니다. 세상에 깨어있으라고 배워서 눈을 뜨고 보고 있고 귀를 열고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유심히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요. 친구가 알려준 대로 공모전에 지원하고 레지던시에도 있으며 보니 공모전에 지원하면서 전시가 이어지게 되고 레지던시에 있으며 작가로 활동할 때 다른 작가님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좀 더 가까이에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부분 신진 작가들은 그림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긴 힘들고 벽화를 그리거나 강의를 하고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은 번역기를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더라고요. 미술과외나 미술학원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좋은 데서 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림을 그리는 순간 행복하니 그리며 힘든 일은 있고 행복을 찾는 작가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어떻게 버텼냐고 먼저 활동하신 작가님들께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리다 보면 다 지나간다고 했던 김경민 작가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결국 그림이 좋으면 된다고 그림으로 승부를 보는 거라고 했던 구승희 작가님의 말씀도 되새김질하고 있는데요. 내 그림 좀 봐달라고 그렇게 말할 시간에 말하지 않아도 눈길을 끄는 그림을 그려서 발길을 멈추게 하면 된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림에 좀 더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해서 예원 준비도 했고요. 예고 나오고 미대, 미술교육대학원까지 다니다가 아나운서가 된 것이었지만 그 앞쪽은 다 빼고 둘 다 해서는 안 된다고 그림 비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림보다 아들 있는데 만나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다 관심이니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지만 이외에도 당황스러운 일은 물론 있었습니다. 작가 활동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생기는 일들에 이젠 조금씩 무뎌지고 있는 중인 것 같지만 마음 편하게 10년을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다행인 건 힘들 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다 잊혀진다는 것. 그래서 힘들수록 그림에 매달리라고 하죠. 물질적인 것이 받쳐주지 못해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인 듯합니다. 지난 10년 돌아보면 처음엔 한국에서는 반응이 미미했고 홍콩에서 그림을 몇 번 완판하면서 관심을 두지 않던 분들이 다시 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응원하면서 그림 하나씩 데려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림을 그리지 않는 분들 중에는 무시하는 분들도 덜어 있었는데요. 처음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된 것 중 하나도 예전에 그림 좋았는데 너 지금 그림 그리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보고 싶다는 동기들의 한마디가 작용하기도 했던 건데 말 한마디 응원해주고 힘주는 사람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지어낸 소문도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기도 하는 것처럼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일들이라 계속 갈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7년 전쯤 아르코 공모전에 뽑혔던 화집을 보며 오늘은 작가 활동에 집중했던 지난 10년을 돌아봤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저도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행사 아나운서로 재료비 정도는 벌 수도 있었기에 다행히 버텨왔던 것도 같습니다. 좋은 갤러리 대표님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전시할 기회도 이어지고 그림을 하나씩 사며 응원해주시는 컬렉터분들도 만나면서 그림에 더 집중하게 되고요. 돌아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도 있지만 사람으로 인해 위로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림 완성된 것은 내일 배드보스 아트스페이스에 DP하러 가니 모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전시는 홍대 산울림 소극장 2층 갤러리에서 하고 있습니다.